쾌감이 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노란 비타민C 캡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런 붉은 잡티들 있죠.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폼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그런 제품이라거나 진짜 선크림이 아니라 수분 세럼을 바른 것처럼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부드럽게 멜팅되는 망타입 텍스처라서 결점을 좀 촘촘하게 커버해주고 섬세하게 얼굴에 파데를 도포할 수 있다는 다른 스패츌러들보다 사용하기도 훨씬 더 쉬운 기에도 아주 이쁘고 활용도도 아주 만점이라서 손으로 가볍게 볼에다가 이렇게 톡톡 발라주기만 하면 되고 바를 땐 촉촉 틴트처럼 입술에 편안하게 올라가지만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갓 샤워하고 나온 듯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는 올영 세일 제가 친한 올영 세일 추천했던 템들도 여전히 잘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대표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뭐 세럼, 선크림, 컨실러, 아이섀도우 팔레트, 향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제품들을 선정해서 추천할 만한 것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볼게요 제가 요즘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하이드로 수딩 크림인데요 요즘같이 더워지는 여름철에 사용하기도 부담 없고 사실 좀 사계절 내내 유용한 수분 크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부터 갑자기 피부가 좀 민감해져가지고 제가 좀 수분을 많이 못 잡아두고 속건조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었는데 이런 수분 허약 피부에 안성맞춤인 크림입니다 수분은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내리는 크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발랐을 때 굉장히 가벼운 젤 크림과 편안한 보습 크림 그 중간 어딘가의 제형인데 발랐을 때 번들거리지 않고 속수분이 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에 너무 편안해요 자극받는 그런 느낌 1도 없이 장벽이 좀 쫀쫀하게 강화되면서 수분이 차는 느낌? 막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느낌도 아니라 솔직히 여름철에 사용하기도 좋고 튜브형이라서 편리하고 또 위생적인 것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크림입니다 에스트라 스킨케어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얘도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다음은 세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니스프리의 비타C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입니다 잡티 토닝 세럼 말 그대로 잡티 케어와 브라이트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럼인데요 이거 좋은 게 잡티와 필링을 한꺼번에 케어할 수가 있어요 제형을 보시면 이 안에 이 노란 비타민C 캡슐이 육안으로도 보이죠? 비타민C 캡슐과 제주 그린티 엔자임 성분이 만나서 자극 걱정 없이 잡티 케어와 필링이 한꺼번에 가능한 앰플입니다 그린티 엔자임 함유 포뮬러가 각질 비타민C가 브라이트닝에 도움을 주는 건데 이 제품이 특별히 좋은 게 뭐냐면 오래돼서 착색된 그런 갈색 잡티들 말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이런 붉은 잡티들 있죠 요런 거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제가 좁쌀여드름이랑 피부 트러블이 아직까지 종종 나서 좀 고생하고 있는지라 붉은 잡티들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런 걸 딱 초장에 잡아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라서 저는 너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자극 걱정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제로 피부에도 굉장히 편안했고 꾸준히 사용하니까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는 느낌? 자극 걱정 없고 순하면서도 좀 브라이트닝에 도움되는 비타민C 제품 찾고 있었던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또 올영에서 이 비타C 세럼 30ml 본품 플러스 추가 7ml 증정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제품 이니스프리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둘 다 구매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클렌징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리윤의 세러마이드 더마 6.0 클렌징 워터 폼입니다 클렌징 워터 폼 말 그대로 클렌징 워터와 클렌징 폼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그런 제품이라고나 할까? 과도하게 반복되는 2차, 3차 클렌징 없이 한 번의 클렌징으로 파데, 쿠션, 선크림이 말끔하게 다 세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저는 메이크업을 지울 때 보통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막 초강력 워터프루프, 오일프루프 막 이런 제품들은 립앤아이 리무버로 지워주고 그 외에 베이스, 블러셔, 섀도우, 아이브로우 등은 클렌징 메이크나 오일, 젤, 워터, 밤 뭐 다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는데 이 제품은 클렌징 워터랑 폼을 같이 합쳐놓은 제품이라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일반 클렌징 젤보다는 점도가 낮은 워터리하고 좀 묽은 제형인데 피부에 롤링했을 때 자극이 적고 거품이 아주 빠르게 거의 3초 만에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아주 부드럽게 녹는 느낌? 찝찝한 그런 잔여감도 없었고 무엇보다 민감 피부는 물론 트러블성 피부까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고 또 친환경적인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 가지 클렌징 스텝을 좀 반복하기 귀찮을 때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귀찮을 때 자극 없이 말끔하게 깨끗하게 세안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같은 때 필수인 선크림 추천을 또 하고 가겠습니다 초코보의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 50ml예요 사실 요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템 영상에서도 이미 보여드렸던 제품이기도 한데 실제로 제 요즘 데일리 선크림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톤업 선크림이랑 이 워터리 선크림하고 선스틱 세 가지 종류 보여드렸었는데 데일리 선크림으로는 얘가 진짜 딱이에요 요거 파란색 진짜 선크림이 아니라 수분 세럼을 바른 것처럼 촉촉하고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비건 선크림인데 저자극이고 수분감이 잘 느껴지다 보니까 얘를 베이스 화장 전에 발라도 진짜 화장이 잘 먹어요 향도 뭔가 되게 은은한 풀내음? 흙? 뭔가 자연의 향? 그런 산뜻한 향이라 바르면서도 되게 기분 좋고 진짜 선크림
선크림 바르는 느낌이 안 나서 매일매일 손이 갑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올영에서 무려 바이오 워터리 선크림 1 플러스 1 세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토크버 선크림 1 플러스 1 단독 기획 프로모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번 올영 세일에서 6월 한정으로 진행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겟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메이크업 제품들로 넘어갈게요. 저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예요. 저는 1번 코렉트 베이지 그리고 4번 톤업 베이지 두 가지 색상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얘네는 제가 출시됐을 때부터 더샘에서 시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에요. 제가 붉은기도 좀 많고 다크서클도 심하고 해가지고 피부톤을 보정해줄 수 있는 이런 컨실러들 되게 좋아하는데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는 이렇게 컬러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멀티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컬러 베이스와 잡티 커버용 커버 컨실러를 따로 사용할 필요 없이 제품 하나로도 완성도 높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가능하고요. 피부 온도에 의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멜팅되는 밀도 높은 밤 타입 텍스처라서 얇고 매끈하게 피부에 밀착이 되고 별점을 좀 촘촘하게 커버해줄 수가 있어요. 01 코렉트 베이지 같은 경우는 이 그린 컬러로 붉은기를 보정하고 이 연어색 살몬 컬러로 다크서클 밝혀주고 베이지 컬러로 잡티 가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4번 톤업 베이지는 보라색으로 좀 칙칙하고 노란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고 또 밝은 바나나색으로 눈 밑 꺼짐을 좀 개선해주고 또 베이지 컬러로 잡티 가려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얘가 지난 3월 올영 세일에서는 첫날 완판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얘네 올리브영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이번에는 완판되기 전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겟해보세요. 다음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하기도 했었던 요즘 제 메이크업 루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필수템인데요. 바로 피카소의 2A 메이크업 스패출라입니다. 제가 피카소 커브드 스패출라, 일반 스패출라, 그리고 요 2A 스패출라까지 3개 다 3종 다 써보고 리뷰하는 영상 올렸었는데 요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전 최종적으로 요 아이를 베스트로 꼽았고 아직까지도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랍니다. 기존 스패출라보다 날이 더 짧고 면적이 넓어져서 조금 더 섬세하게 얼굴에 파데를 도포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다른 스패출라들보다 사용하기도 훨씬 더 쉬운 것 같고 파데도 정말 얇게 도포할 수 있어가지고 얘만 좀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카드에 걸어놓은 영상 확인해주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도 지금 세일 기간이라서 뭐 여러가지 뭐 프로모션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딜에 꼭 겟하십시오. 다음은 조니 탱구리 아이섀도우 팔레트. 페리페라 페리티 컬렉션의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저는 1번 프레스티지 핑크, 2번 피치 헤븐 둘 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1번 프레스티지 핑크는 쿨톤 분들을 위한 쿨톤 핑크빔 뿜뿜하는 컬러들이 가득 있고 02 피치 헤븐은 봄웜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 웜톤 피치빔이 뿜뿜하는 컬러들이 가득 있습니다. 이 제품이 되게 이쁜 게 이런 하트 모양이 있는데 이게 바깥쪽은 하이라이터, 안쪽은 블러셔예요. 그리고 이 하트를 기준으로 왼쪽은 좀 더 뉴트럴한 컬러, 오른쪽은 좀 더 볼드하고 진한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블러셔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하이라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쉬머, 매트 여러 컬러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보기에도 아주 이쁘고 활용도도 아주 만점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2호 피치 헤븐 가지고 메이크업한 쇼츠 영상 요거 한번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색조 제품, 요번엔 블러셔들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피 블러셔 멜로우, 뭔가 크림과 파우더 중간에 약간 젤리 제형이라서 요게 많이 밀리지도 않고 얼굴에 올리면은 오히려 크림보단 되게 파우더리한 느낌이 강하고 또 놀라웠던 게 젤리 제형이라서 왠지 금방 사라지지 않을까, 지속력이 별로이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하루 종일 남아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1호 비포 블러싱은 러블리한 살구 오렌지 컬러라 피치톤 메이크업 베스트. 진짜 상큼한 감귤 과즙 소녀소녀스러운 뿜뿜 뽐낼 수 있고 3번 하이키 해피니스는 진짜 딱 핫핑, 쿨핑, 하이틴, 소녀, 발그레, 키치, 핑크 그 잡채. 여쿨이신 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5번 럼미라이트는 뽀얀 라벤더. 이것도 진짜 쿨톤 분들에게 아주 찰떡입니다. 손으로 가볍게 볼에다가 이렇게 톡톡 발라주기만 하면 되고 별다른 블렌딩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은 잘 발리는 편이라서 되게 톡톡 간편하게 러블리함 장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리는 블러셔들입니다. 그리고 세일 때 무조건 추천 빼먹을 수 없는 립 제품, 토니모리의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입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 추천 영상에서 토니모리에서 보내주셨던 시딩 박스 이렇게 오픈하면서 전 색상 스와치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 신규 컬러 6호와 7호가 나왔습니다. 겉보석적 버터 제형의 벨벳 틴트라서 바를 땐 촉촉 틴트처럼 입술에 편안하게 올라가지만 마무리는 입술에 컬러가 좀 스미듯이 연출돼가지고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히알루론산이랑 시어버터가 함유돼서 입술이 건조한 분들도 매트처럼 보이는데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틴트예요.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유코 7홀 화사한 컬러들이 출시가 된 건데 유코 피치롤은 차분한 피치 컬러라서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베이스로 발라서 다른 컬러들이랑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은 컬러예요. 애플팝은 맑은 레드 컬러인데 그 베스트 색상이었던 4호 로즈타르트 컬러 그것보다 밝은 그런 느낌이라서 여름에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예요. 7호 애플팝이랑 이렇게 둘이 같이 발라도 예뻐요. 얘네가 올영 세일 기간에 20% 할인 그리고 특별히 주목하세요. 6월 3일 6월 3일 단 하루만 오늘의 특가 올영 오특으로 30% 할인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6월 3일에 진행한 30% 오특 할인에 주목을 해주세요. 벌써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향덕으로서 사랑에 마다하지 않는 제품 바로 향수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애프터블로우의 오드 퍼퓸 03 파우더리 로즈 입니다. 이 제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향수. 올리브영 입점된 지 얼마 안 된 신상 향수인데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3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데 얘는 향이 꽤 유니크해가지고 뿌리고 나가면 살짝 니치 향수 느낌이 난달까? 제가 가지고 있는 향은 3호 파우더리 로즈인데 어머 세상에나 제가 파우더 향도 좋아하고 장미 향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탑노트에 핑크페퍼 텐저리 배, 제비꽃잎, 미들노트 목련 투베로즈 작약, 그다음 베이스노트의 릴리 시더우드 머스크, 베이스노트의 은은한 머스크 파우더리 향에다 미들노트의 플로럴한 향들 그리고 탑노트의 약간 텐저린이나 좀 달콤한 배, 좀 가벼운 그런 향들 이런 게 섞여가지고 되게 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플로럴 파우더리 그런 향이 나거든요. 무겁지 않은데 또 너무 가벼운 향도 아니고 갓 샤워하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 좀 있어요. 파우더리, 장미, 비누비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비누, 과일향 제품들은 좀 흔하잖아요. 근데 좀 비슷한 류의 그런 향수들보다 약간은 좀 더 유니크한 느낌? 그렇게 흔한 향은 아니고 브랜드도 좀 신상 브랜드이기도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향수를 트라이하는 것은 저에게 언제나 축복, 행복, 낙, 삶의 낙.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월 올영 세일 추천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올영 세일은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방문하셔서 특가 찬스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